안녕하세요. 네, 받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. 서울레일 엑스포 코리아 네일스타상 모델 부문 수상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이제 패션 모델이다 보니까 화장실, 패션이나 뭐 아니면 뷰티 쪽에 관심이 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손톱까지 관리를 열심히 올리고 했는데 또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받아온 보람이 있구나. 네. 이제 뭐 상을 받아야 뭔가 좀 보람이 있어요. 네, 신나고. 그렇습니다. 오늘 스타일의 포인트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컬러 블록킹이라고 해서 컬러를 한 세 가지 정도 넣어서 블록킹을 한다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손가락에 한 톤만 바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, 조금 더 이렇게 좀 연결성 있는 그런 색상들을 함께 넣어가지고 표현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아까 와서 이렇게 방금 살짝 받아봤는데 네, 받으셨어요? 네. 아, 네. 이게 받은 건가요? 아, 네. 깔끔하게 계셨네요.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. 네. 왜냐면 요즘 막 여성분들이 손 예쁜 남자를 이상형으로 뽑기도 하고 그리고 칼라까지 넣어주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깔끔한 손이 이제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들 하셔서 손 관리도 남성분들 머리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또 네일아트를 위해서 또 많이 후회해 주시고 네네 지켜보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승현 씨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